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8일차의 아침.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 오늘은 주니어반 아이들의 레슨으로 시작한다. 안녕 얘들아, 잘 잤어? 네.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요. 좋아? 컨디션 좋으려면 이거 우리 젤리 먹고 시작 한번 할까? 네. 자. 자, 오늘 프로님하고 1대1 레슨 할 건데, 프로님하고 레슨 할 때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어, 제이든? 저는 드라이버로 드롤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조금 좋아하는, 내가 항상 슬라이스 하고 그것도 왼쪽 가서 그것도 그런데 드롤 칠 때 더 멀리 가서 그것도 좋아요. 네. 자, 제이든, 오늘 프로님하고 레슨 받을 게 드라이버 드로우 치기인데, 네. 두 번 정도 드라이버 한번 치고 프로님이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수정 들어갈게. 네. 화났어? 아니에요. 웃으면서 하면 안 될까? 자, 제이든 한번 쳐보자. 자, 하나만 더 쳐보자. 자, 제이든 지금 방금 어떤 샷 때렸어, 방금? 지금요? 하이 페이드 쳤지? 네. 프로님이 봤을 때 여기 맞는 거 한번 봐볼까? 네. 여기 어디 맞았어? 몰라. 아, 여기 맞았어요. 여기 위에 여기 맞았거든? 여기 위에도 많이 때렸네, 이쪽에? 네. 드라이버 칠 때 제이든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립 자체가 약간 윗그립을 많이 잡은 것 같아, 왼쪽에. 네. 저번에 프로님하고 레슨 받을 때 프로님이 이쪽 왼쪽 그립은 프로님이 바꾸지 않았거든? 여기 이렇게 덮지 말고. 네. 이렇게 덮으면 안 돼. 잘했어. 자, 여기는 이제 윗그립 잡은 게 아니라 프로님이 약간 수동하게 잡아준 거야. 네. 오케이. 조금 더 드로우 치고 싶으니까 왼쪽 그립도 살짝 바꿔줄게. 네. 알았지? 자, 봐봐. 왼쪽 그립이 약간 윗그립. 지금 우리가 그립 바꿔야 되는 거는 약간 스트롱하게 여기서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 돼.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은 저번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밑그립이 아닌 약간 스트롱하게. 네. 전체적으로 스트롱 그립으로 조금 바꿀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섰을 때 드라이버 칠 때는 공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제이드는 공 위치가 약간 중간에 있어. 왼쪽 끝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공 위치도 왼쪽 끝으로 좀 이렇게 쓸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자, 어드레스 한번 서보자. 제일 편한 자세로 한번 서봐. 프로님이 바꿔줄게. 자, 지금 보면 공 위치가 지금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처음에 네. 제이든 섰을 때는 여기가 있었어. 네. 위치가. 오케이. 드라이브 칠 때는 왼쪽 끝에 있어야 돼. 조금 네. 더 왼쪽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자, 공 위치 준비됐고. 자, 그 다음 그립 조금만 틀어주시고. 잘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쳐볼까? 괜찮아. 괜찮아. 자, 프로님하고 지금 두 가지만 고쳤어. 어떤 거 고쳤어? 그립하고 그립, 그리고 그다음에 볼 포지션. 네. 예? 자. 자, 왼쪽에 자, 그립. 잘했어. 이 정도면 좋아. 오케이. 자, 한번 쳐 볼까?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제이든 지금 그립을 이렇게 스트롱하게 잡았잖아. 조금. 네. 근데 일부러 제이든이 들어 치려고 안쪽으로 이렇게 빼려고 안 해도 돼. 그냥 네. 쳐도 돼. 알겠지? 그냥 쳐도 돼. 제이든 스윙 해도 돼. 네. 오케이. 자.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지금 거 어땠어? 좋았어요. 괜찮았지? 네. 자, 지금 것도 프로님이 봤을 때 되게 잘했는데
자, 왼쪽 팔을 프로님이 조금 교정해 줄게. 자, 제이든 프로님 봐봐. 왼쪽 손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이거 프로님 주고.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칠 때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야. 그치?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프로님 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한 번 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돌려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돌려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슬라이스. That feeling. 오케이, 자, 해보자. Yep. Grip is really good. 잘했어. 네. Okay, you ready? 와우, 나이스 드로우. 잘했어. 너무 많이 드로우 했어. 너무 많이 드로우 했어? 자, 한 번만 더. 이거 우리 이거 팔 이거 해줘야 돼. 자, 이렇게. Yeah, you have to feel this. 자, 한 번 더. 잘했어. 와, 진짜 잘 쳤다. 잘했어. 오, 진짜 잘 쳤다. 나이스. 지금 어땠어? 스윙이 진짜 스무스한 것 같아. 스무스한 것 같지? 네. 드로우, 방금 친 드로우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좋아? 네. 그럼 지금 프로님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해줬어, 레슨 할 때? 그립, 포지션,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위치. 그립 조금 바꾸고 볼 위치만 좀 바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더 드로우 됐지? 네. 잘했어. 오, 잘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프로님이 베스트 코치. 너무 잘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멀리 나갈 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레슨 하기 전에 제이든이 조금 고집도 있고 마음도 많이 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촬영하기 전에 제이든하고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레슨은 제이든이 잘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다행히 예, 좀 친해지고 레슨에 들어가니까 되게 효과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김하늘 프로님이 더 좋아? 프로님이 좋아? 프로님이 더 좋지요. 이한 코치님하고 프로님하고 누가 더 좋아? 프로님과 더 좋지요. 아, 그래? 엄마가 네. 좋아? 프로님이 좋아? 엄마가 더 좋지요. I like you too. V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메이델 비주악살콘 셀팩. 자, 우리 소원이 프로님하고 레슨 오늘 할 건데 어떤 부분을 레슨 받고 싶어? 거리 늘리는 거? 네. 다른 또래 친구들은 200m 가까이 보내는데 저는 혼자 150m 정도 보내니까 속상해서 비거리 늘리고 싶었어요. 스윙의 모양만 봐도 느껴지는 비거리에 대한 소원이의 열망.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제자리. 답답한 이 아이를 위한 솔루션은? 오늘 프로님하고 한 10m 정도 늘리는 거 배워볼까? 네. 한 두 번 정도 한번 치고 프로님의 스윙 한번 봐볼게.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바깥쪽에 맞거나 안쪽에 맞거나 그지? 그 다음에 정타에 맞는 게 거리 차이가 조금 많이 나. 양쪽 사이드로 맞는 것도 조금 보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조금 더 잡고 정타에 맞추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 네. 자, 한번 해보자. 자, 스윙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봤을 때. 뭐 그립은 약간 스트롱한데 그건 아직 나이가 지금 소은이가 좀 어리잖아. 그냥 밸런스 하는 것만 조금 더 잡을게. 오케이? 자, 어드레스 한번 서볼까?
자, 프로님이 앞으로 가는 거 느낌이 어때 지금? 체중이 좀 앞에 있지? 자, 뒤에 있는 거 어때? 너무 뒤에 있는 거 같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 그래서 느낌이 약간 중간에 있는 느낌. 여기, 느낌이 어때 지금?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어? 오케이. 자, 밸런스. 자, 그 다음에 백스윙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오, 너무 잘했어. 자, 이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할 거야. 자, 한번 쳐보자. 방향은 저쪽에 있는 노란색 방향으로 가자. 노란색 핀에 맞춰서. 자, 한번. 오케이. 자, 밸런스 잡고. 나이스. 와우. 진짜 잘 쳤어. 지금 방금 어땠어? 느낌이. 약간 정타에, 지금 정타에 맞았나 확인해볼까? 오케이. 자, 여기 맞았잖아. 방금. 와. 그치? 우리가 드라이버 칠 때 스윙 스피드, 그 다음에 테크닉 바꿔서 거리 늘릴 수도 있는데, 거리 늘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드라이버 안에, 드라이버 이 페이스에서 정타를 먼저 맞춰야 돼. 정타를 맞추지 않고 뭐 힐 쪽에 맞거나 토 쪽에 맞으면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선수들이 드라이버 칠 때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한데 밸런스를 잡아서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야. 특히 드라이버 칠 때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프로님하고, 프로님 한번 따라해봐. 자, 앞에 살짝 가보자. 자, 앞에 느낌 보이지? 낮게 느끼지? 자, 뒤로 가보자, 뒤로. 자, 뒤에 있지? 자, 이렇게 발을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중간에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 잘했어. 지금 중간에 위치 잡았지? 네. 자, 그 느낌 그대로 백스윙 들어서 공을 칠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쳐보자. 오케이. 잘했어. 자, 프로님이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밸런스는 너무 잘 잡았어. 자, 어드레스 한번 서볼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밸런스를 잘 잡고 나서 공을 칠 때 약간 홀딩하는 느낌이 있어. 홀딩이라는 뜻 알아 혹시? 아니. 홀딩이 뭐냐면, 어드레스 한번 서보자. 우리 드라이버 칠 때 릴리스를 포지션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릴리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칠 때 가끔씩 이렇게 홀딩하는 거야. 자, 클럽 페이스 봐봐. 홀딩하면 어떻게, 클럽핏이 열려있지? 네. 그래서 가끔씩 공이 뜨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칠 때 릴리스하게. 이게 릴리스야. 이쪽에 공을 치고 나서 요렇게 클럽을. 알겠지?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볼까? 너무 잘했어. 자, 한번 쳐보자. 어디 맞았어? 여기 맞았지? 여기 맞춰야 돼. 아직 밸런스가 어드레스 했을 땐 좋았는데 칠 때 살짝 이게 앞으로 나간 것 같아. 앞으로 살짝 이렇게 간 거 칠 때. 그것만 잘하면 돼. 자, 밸런스를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 가지 말고 살짝 중간에. 자, 백스윙 한번 들어볼까? 스톱. 앞에도 아니고 좋아. 이런 느낌. 중간. 여기서 허리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네. 자, 어드레스 써보자. 밸런스 잡고 중간. 오케이. 자, 소프트. 자, 가보자. 우리 소원이 거리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는데 방에 지금 약간 슬라이스가 살짝 났잖아. 네. 드로우로 좀 바꿔줄게, 프로님이. 드로우요? 어깨가 타겟 방향이 있는데 어깨를 살짝 프로님이 이렇게 닫히게 셋업을 해줬어. 이건 닫힌 거고 이건 열린 거야. 아, 이렇게 네. 가서 우리가 공을 치면 슬라이스 나는 거야. 그래서 어깨를 살짝만 닫아줄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어드레스 한번 서 이렇게 채 이렇게 놓고 채 이렇게 놓고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드로우 치려고 할 때 셋업을 소원이는 이렇게 조금 닫아줄 거야. 이렇게 이 정도만 닫아, 너무 많이 닫을 필요는 없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상이고 드로우 칠 때 어깨를 살짝 이렇게 닫아줄게. 오케이? 할 수 있겠지? 네. 응. 자, 한번 해보자. 나이스. 똑바로 가지. 오. 오, 하이파이브. 너무 잘했는데? 자, 오늘 프로님하고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까? 프로님한테 한번 얘기해줘. 오늘 몇 가지 배운 것 같아, 프로님한테? 첫 번째 뭐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처음에는 밸런스. 밸런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릴리스. 아, 릴리스 해야 음흠. 되고. 그리고 어깨 닫아. 어깨 프로님 얘기했는데 어깨 이렇게 닫으면 어떤 샷이 나와? 조금만 닫으면. 드로우. 어깨 열리면. 어깨 열리면 슬라이스. 슬라이스? 그럼 어깨 열고 한번 쳐볼까? 진짜 슬라이스 나는지? 네. 오케이, 이 정도. 자, 한번 쳐볼까? 오,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 슬라이스. 그치? 소원이는 아직 조금, 뭐라 그럴까,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깊게 설명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단어나 이런 부분 들어가면 좀 긴장하더라고요. 소원이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예,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하면은 슝 하고 나가서 다 중계해요. 아, 다 잘 다 네. 소원아, 그러면 프로님하고 이렇게 레슨 지금 했으니까 제이든하고 우리 같이 연습 조금 더 해볼까? 네. 제이든, 우드에 여기 보면 바운스 있잖아. 이게 바운스야. 네. 여기에 우리가 땅에 딱 닿아야 돼. 낮게 이렇게 낮게 한번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바운스로 치는 거야. 바운스. 예? 테이크백 낮게 쭉. 그렇지? 어때? 괜찮지? 네. 예. 원 모. 그렇게 웃으며 레슨을 마무리한 제이든과 답답함을 풀어낸 소은이. 두 아이는 오늘 배운 새로운 내용을 몸에 익히고 오랫동안 스스로 연습도 하면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짜 골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